오는 8월 13일 경남 지역 18개 시군 교회와 22개 연합회가 함께 모여 8.15 특별 성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자 강대열 목사님 모시고 8.15 특별 성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경남기독교 총연합회는 우리 경남에 있는 18개 시군 22개 연합회가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경남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또 우리가 이 복음화에 힘쓸 것인가 동역합니다. 지금 우리 경남 18개 시군 22개 연합회 산하에는 2,641개 교회가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일에 여러분 많이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는 8월 13일 경남기독교 총연합회가 8.15 특별성회를 개최하는데요. 네. 경남 지역이 연합하는 8.15 특별성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경남기독교 총연합회는 매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8.15 특별성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월 13일 주일이죠. 오후 3시에 마산실내체육관에서 특별성회를 갖게 됩니다. 매년 우리가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금년에는 마산 실내체육관의 공사 관계로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18개 시군 산하교회들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금년에는 한 5,000명 이상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회의 강사로는 부산 영안 침례교회 박정근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개해 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까지도 귀한 사역을 많이 감당하셨는데 특별히 지역을 섬기는 대표 목사로서 우리가 이번 성회를 임대해서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또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8.15 특별성회 이후에도 경남기독교 총연합회에 의미 있는 사역이 많다고 네. 들었습니다. 하반기 사역 소개와 연합 소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연합 사역은 우리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너무 소중하고 우리 주님께서 연합하는 일을 우리에게 기뻐하신다고 하셨고 또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는 다른 어떤 사역보다 18개 시군 22개 연합회를 하나로 묶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가 이 작년부터 계속 진행되던 미스박 기도회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또 우리 가을에는 코리아 합창제가 있습니다. 이 코리아 합창제가 처음에는 성가 합창제로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전국의 합창단 정말 유력한 합창단을 초청해서 합창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국제 합창제로 우리가 이제 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특별히 경남에 있는 음악인들을 초청해서 합창 컨퍼런스를 또 진행도 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진행을 했죠. 기한 사역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이 경남 우리가 이 선교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남 선교의 날을 우리가 10월 달에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 경남은 호주에서 선교를 했는데 호주 선교 기념관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의 날 예배를 드리고 또 연말에 총회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속 진행할 겁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경남기독교 총연합회의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네, 우리 경남기독교 총연합회는 우리 18개 시군 22개 연합회가 연합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동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남 복음화가 우리 전국에서 가장 약합니다. 그런데 이 경남이 복음화되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기도하는 건 경남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18개 시군 22개 연합회가 하나가 되어서 동역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지금 우리가 뉴노멀 시대에 그동안 교회가 많이 움츠려졌는데 정말 이번 8.15 표처럼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도록 격려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남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